홀리데이 시즌의 은은한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초콜릿 칵테일을 만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굉장히 간단해요. 요즘은 다 뭐 레시피가 나와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것도 고다이바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뭐 중요한 거는 쉐이커. 마티니는 많이 이렇게 쉐이킹을 해야 거기에 그 버블, 네. 그죠? 아니 이렇게 뭐가 많이 크림 같은 게 섞인 거 있으면 쉐이크 해야죠. 그 약간 그 뭘까 그 작은 물방울 같은 거, 공기방울 같은 게 생겨가지고 더 그 칵테일 맛을 더 화하게 해준대요. 그래서 얼음을 한 80% 정도 넣으시고. 참고로 진짜 마티니는 얼음이 안 들어가니까 쉐이커가 필요 없어요. 근데 그렇죠. 요즘은 마티니 잔에만 들어가는 거 무조건 티니를 붙이더라고요. 그게 되게 웃긴 것 같아요. 이번에도 네. 뭐 버무스가 안 들어갔으니까 진짜 마티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그래도 마티니 잔에 들어가니까 끝에 티니를 붙이는 거죠. 저는 네. 소주를 한번 먹어. 요즘 소주 티니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여러 가지 사용해가지고 네. 뭐 자기 개성 있게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그 지거라는 그 메저컵인데요. 2온스고 1온스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맞는 게 그 초콜릿 마티니, 그죠? 그래서 초콜릿 리커가 1.5온스 그리고 바카가 0.7온스가 정도가 들어가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집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바텐딩을 살짝 배웠거든요. 아, 학원을 가서 몇 초 이렇게 세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그 위에 끼는 캡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딸 때 1000, 2000, 3000 이렇게 세더라고요. 1000이 1온스 정도 되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요. 집에 이런 매저가 없어도 감으로 딱 따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남편이 어제 그걸 설명해줬는데 네. 저는 자신이 없어서 네. 이걸 꼭 써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저는 신디 씨를 위해서 2온스로 2온스? 자, 그거까지 것 1.5온스니까 네. 좀 2온스보다 좀 덜 해주세요. 그렇죠. 지금 제가 네. 2온스일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만큼 그랬어요. 고다이바 초콜릿 맛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야 벌써부터 향이 자고서 이제 쉐이킹을 하는 거죠. 뚜껑 꽉 닫으세요. 쉐이킹은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음악 주세요, 음악. 하나. 크리스마스 맞게. 하나, 둘, 셋. 근데 이거 위에 꼭 닫아야 돼요? 저 어저께 실수했어요. 아, 어저께 술 마시다가 어저께 만들었는데 이거 뚜껑이 살짝 열려 있어서 벽에 다 묻어가지고 아,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꽉 닫고 잘 섞었는지 한번 다시 해주세요. 야 이거 이쁘네요. 새네. 펭귄. 네. 아 한 손으로 멋지게. 사실 뭐 그 너무 많이 하면 어떻게 거품이 옅해질 수가 있으니까. 자 사실 마티니 글라스가 따로 있죠. 근데 이렇게 방송이다 보니까. 진구 씨가 제가 하나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진짜? 네, 제가 만들어 볼까요? 아니면 일단 드셔보세요. 마셨던. 마실까?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제가 다 마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저는 이렇게 해주세요. 저는 커피를 좀 좋아해요. 그래서 좀 많이 따르세요. 네, 여기 이게 너무 부족한 일반 거. 그냥 그 원두 커피 있잖아요. 네, 원두 커피. 원두 커피 좀 식은 뭐 그 찬 그 냉커피도 괜찮고 식은 커피도 괜찮고 이걸 활용해서 마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걸로 좀 해주세요. 제가 만들어요? 네. 제가 만들게요. 위해서. 제가 알아서 만들게요. 자, 이거는 뭐 네. 매다운스 매다운스 다 적혀 있어요. 고다이바 네. 웹사이트에 가시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좀 강하게 마시고 싶거나 그러면 좀 더 많이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팁을 드릴게요. 자. 지금 하시는 게 카페콘 초콜릿 마티니예요. 그래서 이거 안 쓰되고 제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1대1대1로 하는 거예요. 1대1대1. 커피 1온스 그리고 초콜릿 리커 1온스. 여기 얼음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얼음. 제가 이번엔 제가 알아서 쉐이크하고 어머. 좀 느낌이 좀 어때요?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야? 괜찮아요. 받으세요.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고맙습니다. 야, 손이 엄청나게 크군요. 이거 다 마시세요.
좋은 연휴 보내시고 수고하셨어요. 칵테일을 자 이건 제가 아까 만든 초콜릿 마르티니고요. 이거는 카페콘 초콜릿 마르티니예요. 그래서 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네. 어 가니쉬를 일단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드세요. 확실히 이게 초콜릿 리퀴드니까 달아야 되잖아요. 역시 이 외에도 사실은 굉장히 많죠. 활용할 수 있는 게 위에 가니쉬도 이쁘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오늘도 한잔 하실 건가요? 네, 그래야죠. 이거 끝나고도 이거 다 마셔야지. 이거 누가 다 마셔요? 아, 우리가 그래요? 다 마셔야지. 고다이바 초콜릿인데 얼마나 맛있어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죠?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그리고 친한 친구들, 연인들 그리고 주변 분들과 함께 해피 크리스마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외치죠. 네, 그래요. 하나,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